자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목 쉬었어. 삑사리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코인심 선물 시작해볼게요, 여러분들. 자,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? 자, 매니저님도 하이옴. 와, 나 어제부터 수면 매매 해놓은 거 지금 그대로 들고 있거든요? 근데 어제 난리 났던데? 어제 제가 보자. 어제 2구역이랑 좀 크게 볼게요. 어제 이 구역이랑 여기도 완전 쭈르륵 다 내려갔죠. 여기 1구간이랑 또 올라갔다가 그래서 약간 수익을 봤었거든요. 근데 청산 안 하고 잔 거야. 근데 쭈르륵 다 내려갔잖아요. 그 다시 좀 오르다 싶었는데 또 내려갔어. 그대로 쫙그 회복이 안 돼. 그래서 아직 청소 안 하고 좀 들고 있을게요. 와, 나 충격 먹었잖아, 어제. 아침에 그래서 봤거든요? 보고 나서 놀래가지고, 청산 하려다가, 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. 아, 지금 회복이 안 돼, 회복이. 그래서 일단 조금 들고 있을게요. 망했죠. 자, 지금 12시 10분 다 돼가는데, 안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제가 원래 6350이었죠? 이거를 지금 청산을 하고 단가를 좀, 이렇게 평단을 좀 다시 잡을게요. 그게 나을 수도 있어서. 그래도 아까 많이 올라갔네. 13,000이었는데. 3,000불이었는데. 달러. 아, 개나. 지금 이 시간대 더 올라가진 않겠어요. 다시 좀 갑시다. 아, 어질어질한데. 아, 여기서 근데 좀 그거 했었어야 됐어. 원래라면 청산을 이 떨어지기 전에 했었어야 됐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 여기서 나 솔직히 어제 한 11시쯤? 12시 지나기 전에 청산을 하고 잤었어야 됐어. 멍청한 짓 했어 나. 아, 돌대가리. 어쩐지 이틀 동안 너무 잘 먹었댔다. 저한 이틀 동안 진짜 잘 먹었거든요.
이건 어차피 양점 맛이라서 상관없고. 저 이틀 동안 진짜 잘 먹었거든요. 봐봐. 아, 이제 조정 들어가서 좀 단가를 잡아야겠어요. 잠깐만, 평단, 지금 목소리 잘 들리죠? 일단 제가 좀, 잠깐만. 일단은 평단 좀 볼게요.
자, 52860까지 내려왔네? 62586. 어차피 지금 200평선 아래에서 지금 놀고 있어서, 아, 떨어지긴 떨어질 것 같은데, 뭐야. 아, 일단 조금만 저는 좀더 지켜보고 들어갈게요. 굳이 지금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가지고 앞에 것도 물려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청소하는 취소 일단 하고 일단 이거는 굳이 지금 굳이 바로 청소는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일단 놔뒀다가 아, 나는 이 밀권 희망이 없어 보인다, 너무. 아. 망했든 망했어. 아, 이거 조금밖에 안 들어가네. 이러다 흐를 수도 있잖아. 그치?
와, 또 이스라엘 공격, 이란 공격한다고 또 발표했네요? 전쟁 왜 이렇게 많이 터지는 거야? 근데 또 약간 이렇다고 해서 또 최근에 뭐 전쟁 터진다고 해서 비트코인 또 너무 레버리지 높아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그렇게 하지 말래요. 과도한 또 거래도 하지 마시고. 뭐 이슈 났다고 해서. 역시 코인이든 주식이든 뭐지? 선물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손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. 뭐든. 그래야지 손해를 많이 안 보겠죠. 뭐든 손절하는 게, 손절가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, 여러분들.